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인데요. 방송 한번 또 열어봤습니다. 이제 어저께 잠깐 시장 체크하자면요.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의 저항권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떠한 업종들이 또 어떠한 종목들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 좀 열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시장 방송에서 봤겠습니다만 전일 외국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좀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측면도 있지만 일단 한번 쉬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잘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업종 대표주들 상황들 제가 좀 못 체크해봤기 때문에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 편하게 할 겁니다. 계신 분들 출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 예야. 자, 거의 뭐 채팅방 팀원들 위주니까 아시겠지만 자 미국은 양호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분석 날려드렸고 비교적 다우존스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세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게 밀리면 좀 곤란하고 위로 좀 치고 올라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나스닥도 안착하는 모습. 60일 자꾸 밑으로 20일 밑으로 처지고 있었습니다만 박스권 세율야 이제 박스권 확실하게 알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박스권 위쪽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위로 빨리 신고가 달성해야 좋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자, 독일이 좀 나쁘다. 저항권은 세게 밀렸기 때문에 유럽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니케이는 신고가권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상해종합도 모양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바닥을 확실히 이제 다져 놓고 반등시도 넣을 수 있는 모양까지 만들었으니까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황영인 뭡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헛소리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뭐 1분 누른 사람 거의 뭐 우리 팀원들 뿐이네.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뭐 이상한 거 막 누르더라고요. 딴지 글로 왔나? 주말에 할 일 더럽게 없는 모양이네. 우린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그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흐름이 끊겼어요. 자, 뭐 하려고 했냐면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거 적으려고 그랬는데 탭이니까 좀 늦어요. 종목 상담 가능. 종목 완전 독수리네. 상담 양아, 그 바로 밑에다가 매수 단가 매수 시점 같이 올려주시라 합니다. 당당해죠. 여러분들 공부 안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부하려고 편 겁니다. 아, 딴지 걸려고 들어왔던 애들 있냐? 닥터케이 제법 잘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러 들어왔다 소리 남기려면 나가라 그냥. 자, 같이 공부 한번 해보죠. 자,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핵심 종목부터 한번 딱 훑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그 다음에
아, 코스피 시총상이 코스닥 시총상이 딱 한번 훑고 끝낼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비교적 간단하게 짚어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눠놓고 자, 이것이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안 할 때 여러분들도 독자적으로 제 방송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종목군들 내지는 본인이 시총 상위 위주로 체크를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인의 핵심 종목군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다가 장중에 돌려보다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절 타이밍이 온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교체할 것인가 그런 게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GS건설 그냥 갑자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 상위에 있을수록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현대차. 자, 여기 20일, 5일도 다 올라탔어. 단기적으로 위에 목표치 많이 열렸어요. 13만 5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매수세. 기간 외국인 매수세만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현대건설 20일 딱 지지하고 있으니까 양호해요. 자, 위로 7만원대까지 갈 수 있고 외국인 매수세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양호. LS산전 자 20일권역에서 매수했는데 좀 처진 모습은 별로 좋진 않으나 60일과 120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생각하고 반등시도 나오면 다시 플러스권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여기 양봉 쓰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고 있어요. 별로 우려할 정도 아니다. SK이노베이션 신나게 날랐기 때문에 윗꼬리 이런거 달면 가만 안 놔두죠. 다 팔아먹었어요. 자, 20만 5천원 정도까지 안 내려오면 쳐다보지 마세요. 잠깐 삐리삐리 한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자, 수급을 보면 수급은 뭐 갑자기 외국인이 이틀 동안 들어왔네. 기관하고 기관 쭉 들어왔는데 약간 밑으로 내립니다. 순위를 약간 내릴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GS건설 들어가자마자 정확한 포인트에서 플러스 시연하면서 넘어왔어요.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는 조금 너무 짧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마 건설주 중에 GS건설 최고 괜찮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 뭐 넣어놓다 안 했습니다. 대림건설 이런 것도 있는데 별로였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 나중에 볼 건데 이야 죽이네. 그죠?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인근에 있는데 그죠? 야 죽이네. 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긴 한데 좀 못 쫓아가요. 이걸 범어사는 경위가 여기인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밌는 거 할 거예요. 닥터케이 비서 범어사는 경위는 500만원을 얼마 벌까 그거 아마 컨텐츠로 해가 한번 해볼 생각인데 자금 준비되는 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겠죠? 경희의 포트폴리오 내지는 수익률을 오픈할 겁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자 GS건설 수급 볼까요? 전일만 살짝 양대 메이저들 마이너스 나왔는데 올라가네. 희한하네. 외국인 다 싹쓸이 들고 기관도 좀 관심이 있어요. 너무 짧게는 끊지 말자. 쌈바는 끊었어요. 자 쌈바 밑으로 쳐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내려와 밑으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8만 7천원 인근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3일째 기간 외국인 쌍매도 양대 메이저 다 매도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있으니까 던지려 했는데 안 빠지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빠지네. 더 빠질 수 있겠는데 주가의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위험 관리하자 했지 박살난다 했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누가 갖고 있더라? 어기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아 모르겠어. 나 신성의 스타일로 할 거야. 여기 안에서 무조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어기 어기 새벽부터 일찍 공부하더니 방송 안 한 줄 알고 어디 나갔어요?
거기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 참, 던져야 되는데, 이런 거 밀리면. 2%씩 두드려 맞아. 아유, 진짜.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던져야지.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서 던져야지, 던져야지. 얼마 토해냈노? 천 얼마 토해냈네. 아, 2, 3% 토해냈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암만 좋은 것도 던지고 팔고 이래야 돼요. 준구이야, 던져야지. 어저께 여기 딱 깨지면. 그러고 다시 난 좀 사놓 던져야지. 말 안 해도. 2% 토했죠? 그럼 안 돼요. 여기 매도 시그널 딱 맞잖아, 여기. 깨지잖아.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는데 이상한 이달 사람 한번 달아보세요.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매도 시그널이다, 7번. 아니네, 8번. 아, 이런 거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신경 별로 안 썼다고. 딴 거에 신경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토해내면 안 돼. 2% 토해내면 작은 거 아니에요. 2%가 어딥니까? 자, 어저께 외국계 폭탄 던졌네. 그 이야기 됐어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팬에 이러면서 별로 안 좋다 그랬어. 그럼 알아서 탁 던져야지. 그죠? 자,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 중구이야. 이거 들어갔잖아, 일단은. 다섯 번 나눠 살았습니다, 분명히. 왜? 좀 저항권인 거 맞는데, 그래도 입질 매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사든지, 아니면 올라가도 한 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해줘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몰빵 때리면 안 돼, 이거는. 몰빵 때리려고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 좀 더 정리하자면, 여기를 뭐, 한 번에 또 깨겠습니까? 많은, 알 수는 없어요. 하도 요새 희한하니까, 보세요. 이게 잡주에 가깝게 움직이지. 이게 대형 우량주, 우리나라 1등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야, 개 바라겠다가, 뛰어 올렸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 진짜, 희한해요, 모양이. 잡주 모양 아닙니까? 참, 갖고 논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적 시가총액 상위인 종목 전기전자를 두드려 패면서 나머지 적당하게 안 두드려 패고 그 뭡니까? 주가를 적당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호텔신라 수급을 보자면 어저께 빠져도 뭐 기관 아 외국인 좀 들어왔네요. 전일 여기서 사는 게 그래도 그나마 살만하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이평선 위에 하나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여기만 깨지 않으면 20일만 깨지 않으면 적어도 10만 2천원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월봉만 볼까요? 비교적 뭐 고점 위에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하락하던 트렌드 돌려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와,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기관에 싹쓸이가 들어왔네. 이야, 웃겼네. 아, 보모사는 경우, 이거 여기서, 요거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강의만 조금 더 들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요, 라이브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긴 아닙니다. 제 바로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참. 서당께 3년이면, 뭘 없는다더니 주식을 뽑아내는 거 보면 요새 좀 뽑아내요. 와, 끝내줄 가네. 접근 못하겠어요. 한참 눌려줘야 돼요. 순위를 좀 내려온나. 이거는 어차피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메디퍼스트. 아, 메디퍼스트가 눌림목 좀 주고 있는데 세게 밀렸거든요. 3.7% 이 밑으로 내려와. 관심권에서 많이 제외합니다. 우리는 바이오주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로 대형 우량주를 할 겁니다. 혼자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안전 위주. 현대중공업 같은 거 여기서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조선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조선주가 업황이 개선된 것 같아요. 지우, 있냐? 요새 지우 바람났냐? 방송을 안 들어와. 야, 이거 대우조선해양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날라가가지고 편입도 못하겠고
이게 법정관리 뭐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아 지금 쉽게 말을 못 들리는데 이거 지금 사진 못해요. 자 양양아 대우조선해양 검색해가지고 법정관리나 이런 부분에 내용 있으면 한번 지금 검색해서 지금 바로 한번 올려봐봐. 난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난 방송을 할 테니 넌 검색을 하여라. 한석봉 어머니 버전. 아이고 참. 야 쐐기는 대우조선해양 최고 쎄요. 삼성중공업 별로예요 아직까지. 그죠? 현대중공업 괜찮고 현대미포 괜찮네. 야 이거 전전일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넉넉하면 뜹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딴 데 다 풀빵 들어와서 그런가? 아쉽습니다 이거. 야 이제 우리 지인한테 빚이 조금만 됐으면 없어지겠네. 그 사람 끝까지 홀딩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닥터케일 아프게인 전공입니다. 현대미포 조선.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좀 큰 종목들 있죠. 가격이 120만 하잖아요. 이런 거 오히려 사세요. 아시겠죠? 돈이 너무 작으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비싼 거 이런 거는 개인들이 잘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정직하게 갑니다. 일단 저항선 하나 둘 셋을 스트레이트로 장대 양봉으로 띄웠다. 몇 프로? 5% 오르면서 좋은 거예요. 슬쩍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으면 사시라. 이게 또 그거와 비슷하네. 호텔 실라고 비슷하죠. 모양이 여기 잘 안 깰 거예요. 125만 9천원 정도 권으로 싹 눌려주면 적당히 사들어가라. 이거 위로 올라와 일단.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못 사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돈 300만 있으면 이거 두 주밖에 못 사는데 개인들이 안 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라고. 아시겠죠? 몇백 있는 사람은 못 사겠지. 몇백 있으면 한 주라도 사 나중에. 지금 말고 마련 자리에서. 이거 좀 내려와. 신세계도 괜찮아요. 위에 요거 하나만 딱 제끼면 괜찮으니까 살짝 눌려주고 조정받고 요거 올라오면 적당한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기간이 많이 사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바닥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세계도 관심 있습니다. 엘지와 요게 박스 여기서 착 치고 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고 난 다음에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38만원 넘어서기 전에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관심 없어요. 조선업이 부실이라 현대미포에 수주가 많다. 현대미포 괜찮거든. 나라에서 살려주는 걸 알고 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법정관리인가 막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오리온 오리온 옛날에 제가 방송도 좀 했었는데 잠깐 보죠. 별로입니다. 우하락하고 있어요. 우하향입니다. 올라가봤자 전부 다 저항이에요. 전부 다. 12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과정에 11만 2천원 여기도 돌파를 해야 되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할 겁니다. 이런 것보다 우상향한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여기 20일 돌파한 건 좋죠. 밑으로 깨지면 끝장이에요. 그냥 바로 비빌 언덕도 없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본인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모양 다 만들었고 띄우기만 하면 그냥 끝장나는 종목. 모양이 잘 가는 거 보셨죠? 모양이 달라요. 밑으로 쳐져 있습니까? No. 우상향 초입에 있는 거 여기는 사자 그래서 날랐어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좋아 보인다는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우하향 하는 거 돌파한 건 맞아. 근데 위에 전부 저항이 있어. 전부 저항이에요. 가다가 밀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별히 호재 없으면 세게 가기 힘들다는 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주가의 흐름들입니다. 어떤 거 알아? 이런 거. 이런 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올라가면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이런 거. 돌파가 올라가면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우상향. 비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평선들 다 깔아놨어요. 정배열. 오리온은 우하향. 겨우 벗겨냈어. 위에 이평선 3개나 있어. 20일 겨우 돌파했어. 별로입니다.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저항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우 상향하는 거 하셔라. 자, LGU 플러스. 야, 통신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찾고 있네. 통신주를 넣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고 있어. 아, 참. 야. 선수급은 이런 거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 그죠? 야, 일단 손가락만 빨고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보세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저는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과림님 여기서 먹고 막 했어. 야, 죽인다. 주도주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우상향은.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 복많은 김인사님 여기서 사가지고 뭐 잘해 먹었어. 야, 죽이네, 이거. 통신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런 데서 따라갈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이야기도 많이 했어. SK텔레콤. 그죠? 아, 아쉽다. 너무. 그 대신에 우리는 쌈바로 20% 먹고, 뭐, SK이노베이션으로 10%씩 먹고 했지만, 그걸 편입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한미약품. 자, 강한 반등 이후에, 아, 여기만 지지하면 되는데, 좀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세게 가지 못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못 올라가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제법 낙폭이 있었는데 대번 반등이 나오죠. 여기 박스권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48만 4천원 정도와 52만 2천원.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안나 방송 들으세요. 자, 요새 바쁘십니까? 채팅방에도 소식이 별로 없으신데 여기 박스권일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현대미포 조선 전전일 여기 살 수 있어야 돼. 야, 안타깝다. 기간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하, 진짜 안타깝다. 사막 컨덴서 쳐졌으니까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뺍니다. 하라고 안 했을 겁니다.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사막 컨덴서 아시죠? 왜? 여기 처지기 시작하면 하라고 안 합니다. S1 바로 빼버리지 않습니까? 야, 양양아! 야, 양양이가 저는 이게 좋아 보여요. 뭐 날라버렸네. 야, 양양이도 좀 늘었어 내가 보기에. 야, 공부는 좀 안 하는 것 같지만 요새 하다가 막 졸고 이러지만. 아, 뿌듯하지. 자기가 뽑은 게 막 날아가니까 뿌듯하잖아. 야, 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진짜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락하던 추세에 돌려내고 상승 초입이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 때 들어가면 한번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끊었든 아니면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때 다시 추가 매수하면 붕 죽이는 겁니다. 야, 이거 좋네 진짜. 여기 위에 있는 거 치고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했다? 여기 있는 거 쭉 아침에 돌려보세요.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다섯 개만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 좀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닭들깨가 사! 팔아! 막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한번 쑥쑥쑥 돌려보라니까. 그러면서 타이밍 넣으면 혹시 알려도 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딱 나온다. 아니면 여기 뭐야 사, 뭐 어디 갔노? 현대미포 이런 모양이 딱 나온다. 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 지우처럼 그렇게 알려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럼 딱 보고 아 괜찮네 이러면 여러분들도 참고하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일진 머트리어. 여러분, 이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등락이 너무 심해. 깔끔하게 못 가고, 막 왔다리 갔다리. 비교적 고점이라서 그럴 겁니다.
신고가거든. 그죠? 여기 6만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올봄을 보면 여기 꼬리 계속 있잖아. 꼬리가 뭐라고? 저항이요, 저항. 6만원대 못 가요, 잘.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입니다. 너무 지저분해. 여기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NC소프트. 야, 이게 왜 이렇게 잘 가냐? 진짜 잘 가네요. 아, 그냥 손가락만 빨도록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는. 삼성전기 우리 생각대로님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야, 간들랑간들랑 해요. 밑으로 깨지면 재미없습니다. 올라와야 돼 무조건. 매도가 많아. 매도가 별로예요. 일단 SFA 이게 또 처졌기 때문에 좀 별로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 처졌는데 위에 넣어놓을 필요 있나? 뺍니다. 자, 코스닥이 비교적 고점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등락 심할 수 있어요. 코스닥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 이거 좋은데. 11만원대 요새 치우고 이거 해먹었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는데 11만원대 할 수 있었어야 돼요. 눌려주면 11만원대 가능해요. 단기 박스권 115,000원이면 한 4%짜리 나오잖아. 왔다갔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위로 올립니다. 일단은 보고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올려놓자. 너무 많이 올렸네. 여기 에코 프로 스튜디오 드래곤 잠깐 봅시다. 기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 일단 양호 에코 프로. 와, 이거 고점 되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계속 있는 종목이긴 한데. 자, 우리 중구가, 중구님, 중구야 이래도 될까? 너무 정겨워서 그런데. 너무 생긴 것도 선하게 생겼고, 동생하고 싶은데. 기아차 눌림목, 매수. 중구가 이야기하면 또 한번 봐야지. 와, 패스. 너무 많이 올랐어. 못 삽니다. 못 사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사실. 쭉 관심권에 있다가 푹 빠지길래 그냥 관심권에서 제외했는데 갑자기 뜬다? 이런 걸 딱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아깝다, 진짜. 근데 기아차가 왜 이래 좋죠, 갑자기? 현대차는 조금 거시기 하고. 아마 현대차는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나? 기아차가 공부 좀 해보세요. 중구 본인이 기아차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채팅방에다가 어저께 상영님이 쓰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한번 리포트 한번 올려보세요. 기아차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숙제 괜히 물어봤다 숙제 하나 받았네. 그게 다 공부되는 거예요. 알겠지 중구야? 아, 동생 하나 또 생겼네. 랄랄랄라. 미친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공부가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같이. 아, 기아차 좀 아깝긴 아까워. 신나게 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쯤에서 관심있게 보자 했던가? 하여튼 보고 있다가 밑으로 훅 빠지길래 그냥 패스 이랬거든. 맞다, 여기 맞는 것 같다. 야, 탄탄하게 받쳐놨네요. 야, 이것도 계속 봤었어야 되는데 많이 안 돌려봤거든요. 솔직히 여기 있는 것만 돌려봤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어떻게 다 묶겠습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됐지. 더 잘하려고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하고 토요일인데 안 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코 프로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는데, 일단 관심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야 돼. 여기서 원래 못 샀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있는 걸로 합시다.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와,
여기 모양이 살롱이 나왔는데 단기 박스권 여기 여기까지 29,000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수급이 조금 거시기 하네. 일단 관심만 두고 있겠습니다. 관심만. 메디포스트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안 죽어야 되는데 바이오메드가 특히 안 크거든. 바이오메드 옛날부터 관심 있잖아 이거. 지금 여기서 딱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올라와. 타이밍 너무 막 2-3일짜리로 한번 들어가 보든지. 자, 외국인 기관 좀 관심 있어요. 카페 24 우리 세유리를 가슴 아프게 만든 카페 24 패스. 올라가 봐야 밀려요. SK 머터리얼 휴고 많이 해먹은 거잖아. 야, 이런 것도 이런 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 탑건이야. 몇 번 해먹었죠? 계속 관심 가지다 이런 데서 딱 알아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본인이. 아시겠죠? 요새 뭐 일한다고 그것도 못했는데. 야, 이거 티처 큐이야.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돼. 와, 이야기 몇 번 했거든. 야, 너무 아깝다. 패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들 맨날 돌려봐야 돼요. 그래가 딱 보고 있다가 붉은 거 탁 나온 다음에 그게 잽싸게 들어가 봐야 돼. 저는 방송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정도 딱 돌려보세요 아침에. 그리고 붉은 거 나오는데 한 1%대 정도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런 거 전거점 딱 돌파하면 잽싸게 따라가야 돼. 원래 어떤 거 이런 거 현대미포 이런 거 이런 거 관심권이 있잖아 여기. 여기 그러면 빨간 거 딱 들어오면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저도 좀 더 잽싸게 그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거의 풀로 채워가기 때문에 딴 거를 지금 신경 쓸 수도 없기도 없는데, 방송 듣는 사람 위주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긴 하다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신경이 너무 많이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한 네 종목 다섯 종목 안에서 제가 집중을 해야 돼요. 딴 거 한번 이거 사도 괜찮겠네요. 이야기 딱 던지는 순간 제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와우, 이런 것도 좋네. 좋은데 이거 눌림목 주고, 이거 단기 박스권일 것 같아요. 이제 눌려줄 거예요. 일단 보는 정도. 야, 이거 맛이 갖고 이거 뺍니다. 바로 빼버립니다. 바로 그냥. 볼 필요가 없어. 천지로 있는데 말라고요. 이것도 뺍니다. SKC 완전 맛이 갔네. 카카오. 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찮아요.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 별로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하죠? 끼면 이야기를 안 해요. 신나게 하다가, 그죠? 여기서 다 팔아라 그랬어. 29만, 12만 9천에 다 팔아라 그랬습니다. 기억날걸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아이고 그냥 재미없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카카오 일단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별로예요. 별로. 이것도 별로네. 이것도 별로예요. 여기만 넣어놓을게요.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정도 넣어놓을게요. 빼고 별로입니다. 이거 받고 필룩스. 야, 참 필룩스. 라니 몇 살이지 않는데 라니 이러고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뭐 다 팔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방송에 잘 들어오는 최인호님 요거 모아간다 그랬는데, 그죠? 기아차 갖고 와봤고. 고려아연. 야, 고려아연을 세유리가 여기서 좋아보이는데요. 어때요? 굿! 늘었어요. 칭찬해줘요. 쓰담쓰담 잘했어요. 간에 돌파했거든요. 3개 4개. 자, 우리 희망지기님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 아까 여기를 겨우 돌파하는 정도였어. 그죠?
그럼 가다가 밀리다 하죠? 이렇게 하죠?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우상향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좀 다르다니까요. 우상향으로 단기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런 트렌드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벌써 트렌드를 이렇게 딱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어때요? 하면 괜찮네요. 간다니까요. 채팅방에서 봤잖아요. 팔았다. 됐습니다. 영란님. 기회를 안 주긴 왜 안 줘? 눌려주면 되죠. 잘 갔잖아요. 적당히 눌려주면 사고 싶으면 나중에 사세요. 알아서. 42만 5천 정도로 적당히 늘리면. 그리고 여기 상단. 여기 상단. 밀리면 43만 2천 원 정도까지. 여기 싹 눌리면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기관밖에 안 들어오고 외국인 크게 안 들어와요.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두세요. 관심권에. 전전히 살 수 있어야 돼. 본인이 관심이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것도 정신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했겠지만 여기 살 수 있었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세율 확대해가지고 벽에 붙여놔. 내가 뽑은 건데 잘했다고 칭찬하네. 야, 이런 거 잘 뽑아야 되겠다. 확대해드릴 테니까 출력에 붙여놓으세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냈고 이평선들 3개, 4개 다 깔아놓고 위에 하나 빼고 다 깔아놓고 양봉선에 할만하다더라. 이런 거 고르세요. 이런 거. 딱 여기. 이런 걸 해라더라. 이런 거를. 이런 건 잘하는 걸 하더라. 됐죠? 사진 찍었죠? 벽에 딱 붙이고 나중에 올리세요. 학교 가서 출력해가지고. 온 집을 도배해버려. 남편이 놀랄걸?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요새 진짜 왜 이러나. 술까지 조금만 끊으면. 더 놀래. 야, 자기야, 니 요새 술 안 마시나? 나 술 마시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뭔데? 난 주식에 고수가 되고 싶어졌어. 술 안 마실래?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 차트하고 놀래. 친구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야, 술 안 마셔, 이제. 왜? 술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마셔? 나 술 끊었어. 아니면 집에서 맥주 한 잔 정도만 할래. 이제 술 안 마셔. 왜?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최고가 되고 싶다고. 왜? 나는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되냐? 같이 갑시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정해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스스로 발로 주차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아, 기분 좋아요. 저는. 왜?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아는데 못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몰라서 깨져서 열받아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보이잖아. 그죠?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양양이도 신라젠 분봉에서 딱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는가? 잠깐만. 8% 간 날이 언제지? 이날인가? 이날인가보다. 이날인가? 신라젠 7%인가 8% 간 날 있어요. 14일인가? 이날인가 보네. 샀대요. 샀대요. 아까 팠죠, 뭐야. 한 쫙 가는 날 있었는데, 이날인가? 아, 이날 맞는갑다. 이날사가 여기서 팔았어요. 맞네. 야, 어때? 죽이잖아요. 모형 딱 놓으면 바로 사버리잖아, 이제. 달라졌어요, 전부다. 달라지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요새는 좀 개기지만. 새벽 3시에 댓글 올라오고 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애쓰잖아요. 나아집니다. 노력은 배신을 안 해요. 진짜예요. 미래 세트. 잠깐만요. 우리 프렌드 또 혁이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또 이야기 해드려야지. 몰라. 증권주 요새 좀 오르긴 오르던데, 그죠? 미래, 에, 셋, 대우.
별로. 별로야, 별로. 위에 뭐 가봤자 위에 한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가능하면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슨 생각에 의해서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려냈으니까 여기 돌파했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렇게 돌파해냈고 갈 것 같으니까 그건 좋은데 증권주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화랑으로 가져와야 좋은데 시장이 비실비실하니까 안 좋아요. 별로. 별로입니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본인이 했던 거 이런 게 나아요. LS산전 기회가 왔잖아. 그죠?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여기 장은 있는데 미래 세트보단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막 첩첩이 있어요. 이평선들 위에 꽉 누르고 있고 여기 절대란 말씀 안 돼. 여기 넘어가기 진짜 어려워요. 보이십니까? 여기 깨졌던 탄탄한 저점이 아 지키던 탄탄한 저점이 팍 깨졌기 때문에 가봤자 여기 가봤자 그러면 한 600원 6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물론 뭐 600원이면 그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힘들어요. 한 번에 못 갑니다. 분명히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하다가 시간 많이 버려요. 차라리 GS건설 이런게 훨씬 나아요. 빵 치고 하면 갑니다. 세게. 아시겠죠? 자꾸 그런 시각을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저는 미래세 대우보다는 GS건설이나 LS산전 이런게 훨씬 낫겠다. 일단 간단하게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왜 우상향하는 게 훨씬 잘 간다. 위에 장대 있어도 이것만 돌파하면 밑에 지지권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자꾸 더 좋다던데 미래에서 대우가 막 여기 날라가 있으면 제가 틀린 거겠죠. 그럴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여러가지 생각해 볼 때 정권주 별로예요. 은행주 정권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여기 뽑아놓긴 했는데 별로예요. 별로. 이거 보세요. 막 박살 아닙니까? 시장이 박살났는데 뭐 정권주 잘 가겠습니까? 요런 거 약간 관심권에 두고 있는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막 위에 이평선도 꽉 누르고 있거든요. 한참 걸려요 시간이. 옛날에 여기 인근에서 많이 했었어. 또 이런 데서 닥터케이는 달라요. 같은 종목이라도 이런 권역에서 막 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밑에 툭 쳐져 있으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보고만 있지. 왜?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대제철 철강주가 아직까지 별로일 것 같아요. 현대제철은 그나마 나은데 그죠? 그나마 나은 거 알고 있었어요. 포스코는 아직 멀었어요. 밑에 바닥 팍팍 끼고 있고 포스코 절대 접근금지. 세유리가 이런 걸 볼 줄 안다니까. 옆에 친구들이 포스코 때 난 싫은데 푹 빠졌어요. 야 세유리 지금 출시한 지 두 달 됐죠? 두 달입니까? 석 달입니까? 보는 눈이 이만큼 생겼으면 본인은 1년만 지금처럼 미친 듯이 해보세요. 훨씬 잘할 겁니다. 진짜예요. 벽에다가 도배하고 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현대제철 자 포스코는 접근 금지고 현대제철은 일단 모양 나왔어요. 모양 나왔고 외국인 좀 사네요. 자 철강 뭐 쿼터제 해사코 뭐 이런거 약간 우리 관세 매기는 거 이런 거 좀 약간 완화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내면 안 해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걸 들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거든요.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받을 가능성 높아요. 55,000원 그죠? 일봉 월봉도 한번 보자. 월봉 위에 좀 있긴 있으나 일봉으로 보면 돼요 일단. 자 여기가 이제 돌파하면 여기권 여기 이제 저항권인데 이게 이제 철강이니까 남북 경협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렸는데 세게 치고 돌파했다 밀려준다. 55,600원 정도에서는 들어가볼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심 있어요. 기관도 찔끔찔끔 중간에 들어와요. 55,500원 정도 선에서는 살짝 들어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5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6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고 두 달 반 여러분들 세율 제가 서율인데 세율이라 불러요. 이게 조금 저쪽 라틴 계열 느낌 나기 때문에
두 달 반인데 눈이 달라져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요? 방송 전부 다 들어와요. 제가 뭐라고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전부 다 복사다 해가지고 책상에, 회사 책상에 붙여놓고 집에 그, 뭡니까 그거 레인지, 그 무슨 레인지랍니까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붙여놓고 화장, 그 다음에 본인 좋아하는 창문에다 다 붙여놓고 미쳤어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다는 crazy, 뒤에 미친다는 rich. 어느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치고 미친 듯이 안 했다는 사람 있는가 한번 나와보세요. 실렁실렁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렁실렁 합시다. 앞으로 실렁실렁 해요. 한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도끼를 품어야 돼요. 그냥 안 돼. 절대 그냥 안 돼요. 세율, 당신을 매우 칭찬합니다. 술만 줄이세요. 아유, 미치겠다. 자, 그 정도 하시고,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로 올려놓을게요, 일단. 괜찮아 보이네. 워낙 철강주 쪽이 안 좋아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세게 갈까 싶잖아요. 솔직히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였어. 너무 지저분하게. 근데 일단 돌파했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저도 관심있게는 볼게요. 순서를 너무 올려놨네. 아 그래도 이거 한 남겨보자. 일단 어떻게 될지. 제넥신. 아 이것도 위에서 꼬꾸라지기 때문에 좀 그래요. 자 이제 이거 말 많이 했으니까 올리고, 이것도 요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철강 금속 쪽이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고려 아연도 돌려내고, 그죠? 현대제철도 이렇게 돌려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업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철강 쪽. 포스코는 바닥을 팍팍 키고 있는데, 포스코 이야기를 안 하잖아. 옛날에 좀 했었어요. 옛날에. 이런 데서 했습니다. 다르잖아요, 달라. 우상향할 때만 한다니까 밑에 처지기 시작하면 하질 않아요. 말을 안 해. 포스코 좋다고 이야기한 적 있던가요? 없어요. 특히 이명박 관련된 해외 광산이나 이런데 엄청난 잘못된 투자 했다는 그 뉴스 나오는 다음부터 절대 안 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허봤어요. 그죠? 정치적인 색깔하고는 달라요. 비리권데 돈 엄한데 다 갖다 애빌리는데 말라 할 겁니까? 할 필요 없어요. 코스닥 아미코젠. 야 이것도 진짜 씨, 끝내주긴 끝내주는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만 딱 생각합시다. 이것도 돌파는 했는데 GS 홈쇼핑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막 그래요. 그냥 모두 투어. 바닥은 이제 거의 탈피한 모습이네요. 이것도 뭐 그만 하고요. 이것도 별로네요. 빼버립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쳐진 별로예요. 이것도 여기서 몇 번 했었는데 별로입니다. 뺍니다. 유진기업 이 대북 관련된, 근데 이 레미콘 업체인데 그죠? 그냥 그만 해요. 자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포스코는 노조 탄압 얘기. 포스코 문제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난 이후로는 절대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자원 외교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저게 밀림, 중남미에 밀림 찾아도 가기 힘든 크게를 갖다가 돈을 몇천억씩 갖다가 주고, 참 진짜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 그죠? 말하면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놓으시고요. 자 잠깐 방송 한번 끊었다 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160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물도 났어요. 자,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됩니다. 그죠? 무료 방송으로 닥터K만큼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퀄리티 있다고 저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 SNS 추천해 주시고 같이 무료 방송 보자. 좋아요, 좋아한다면 사랑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닥터K가 힘을 내요. 그죠? 실시간으로 채팅할 때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